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수영장들이 시설 보수를 이유로 장기간 휴장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특히 거리두기 해제로 그동안 취소됐던 각종 수영대회까지 열리면서 휴장 기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제주시 사라봉에 위치한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입니다. 센터 문은 굳게 닫힌 채 오는 8월 1일까지 정비공사로 수영장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만 보입니다. 지난 3월에도 체육센터 내 농구대 정비로 휴가 나는 등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휴장에 들어가면서 수영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만은 큽니다. 네, 평소에도 친구들이랑 같이 수영하러 오고 하는데 이렇게 3개월 동안 휴관을 하니까 약간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개보수 등을 이유로 휴장에 들어간 수영장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제주 종합경기장에 있는 수영장도 6월 말까지 사실상 이용이 제한됐습니다. 수영장 수질을 위한 여과기가 노후돼 이달 말까지 교체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제주시는 수영장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공사 시기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합니다. 예산이 1월달 넘어야 확정이 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도 뭐 여과기 공사가 원래는 계약 뭐 이게 납품해서 뭐 주차장 부품 사용에는 5개월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제는 시설 보수뿐만 아니라 각종 수영대회 개최로 휴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취소되거나 중단됐던 수영대회가 재개되면서 휴장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하반기에만 3개 이상의 대회가 예정돼 있는 데다 겨울철에는 전지훈련팀들로 휴장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제주도는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팀 분산 유치를 위해 제주시 도평 지역에 수영장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완공 시점이 오는 2025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수영장 휴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